주변에서 뭐 발랐냐고 또 많이 물어보는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보습력이 조금 더 강한 느낌이에요. 머금고 있는 에센스가 되게 많아서 얘는 레이어링해서 발라줘도 겉돌지 않고 피부에 잘 스며들고 속 보습도 잘 잡아주는 느낌이에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은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제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용하고 있는 보습템들을 추려왔어요. 스킨케어부터 바디 립 제품까지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첫 번째로는 요겁니다. 요거는 너무너무 유명한 제품이죠. 스킨푸드 제품인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사계절 내내 사용해도 좋지만 요즘 같은 계절에 사용하기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가지고 왔어요. 제형 자체가 묽은 편인데 막상 발랐을 때 너무 가볍게 날아가는 느낌은 아니에요. 제형이 너무 가벼우면은 사용하고 나서 피부가 금방 건조해지는데 얘 같은 경우는 에센셜이 들어가 있어서 확실히 날아가는 것보다는 날아갈 거를 이제 보습력으로 싹 잡아주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막 한번 얹었을 때 무겁게 올라가거나 그렇지 않고 첫 단계에서는 그냥 가벼운 보습 정도의 느낌이에요. 그리고 얘가 닥터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닥터로 사용하게 됐을 때도 건조하지 않고 자극도 별로 없고 피부 사이사이에 스며드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어느 정도 각질 정리도 잘 돼요. 그리고 그냥 손에 덜어서 사용해도 괜찮아요. 손에 덜어서 사용할 때는 닥터보다는 조금 더 두꺼운 느낌이 드는데 이게 그냥 보습감이 조금 더 올라가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피부 상태에 따라서 닥터로 해주셔도 되고 흡터로 해주셔도 돼요. 저 같은 경우도 되게 민감한 편인데 이걸 사용해봤을 때 저는 솔직히 자극받는다는 느낌 하나도 들지 않았고요. 오히려 촉촉하고 보습력이 강해가지고 피부가 건조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레이어링해서 사용할수록 그 에센셜이 조금씩 피부에 스며드는 게 더 느껴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 사용했을 때 한 번으로 부족하다 하면 두 번 정도, 세 번 정도 사용하셔도 무리 없는 제품이고 그리고 만약에 나는 스킨케어 여러 가지 올리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거 그냥 레이어링 몇 번 해주시고 크림으로 마무리해주셔도 돼요. 그 정도로 보습력이 괜찮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메이크프렘 제품이에요. 메이크프렘은 제가 클렌징부터 스킨케어 제품까지 너무너무 잘 사용하고 있는 브랜드인데 크림만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번에 또 메이크프렘에서 클린 보습 기획세트가 출시가 됐다고 해서 이렇게 들고 왔습니다. 이 기획세트가 올리브영 베스트 제품만 사용할 수 있도록 나온 기획 제품이더라고요. 구성에 안심크림 튜브 타입 두 개가 들어가 있고 클렌징 밀크랑 클렌징 폼이 들어간 기획세트예요. 그리고 패키지도 재활용 우수 패키지로 친환경 소재고 콩 잉크로 제작됐다고 해요. 메이크프렘 세이프 미 릴리프 모이스처 크림이에요. 일단 혹시나 해서 안 좋은 성분이 있나 화해 검색해보니까 알레르기나 주의 성분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12가지 보습에 필요한 성분만 담았다고 해요. 제형은 흰색이고 얼굴에 발랐을 때 부드럽게 발리는데 촉촉하면서 보습감도 느껴지고 피부에 겉돌지 않고 크림이 피부에 달라붙어주는 느낌이에요. 촉촉이랑 보습을 굳이 따지자면 보습력이 조금 더 강한 느낌이에요. 보습감이 강한 제품들 중에 피부에 겉도는 느낌이 드는 제품들이 많은데 얘는 레이어링해서 발라줘도 겉돌지 않고 피부에 잘 스며들고 속보습도 잘 잡아주는 느낌이에요. 지금부터 겨울까지 쭉 사용하기 너무 괜찮은 제품이라서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48시간 동안 보습이 유지되는 임상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안심 클렌징 밀크 제품은 1차 클렌징용으로 사용 중이에요. 용량은 50ml.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크림 제형으로 돼 있다 보니까 오일보다는 확실히 가벼운 느낌이고 화장 지울 때도 롤링이 부드럽게 잘 되면서 잘 지워지고 메이크업 지우고 물로 닦아내고 나면 무거운 느낌보다는 촉촉한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딱히 피부가 답답한 느낌도 없고 세안 후에 피부결이 매끈해진 느낌이 들어요. 세안 후에 피부가 당김이 느껴지거나 자극 없이 메이크업을 지우고 싶다 하실 때 사용하기 좋아요. 그리고 안심 클렌징 폼, 얘도 50ml. 제가 이 제품은 이미 예전에 한 통 다 써봤었어요. 근데 진짜 순해요. 솔직히 저 클렌징 폼 하고 나면 남아있는 그 촉촉함을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제 피부가 그런 걸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용해봤는데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뭐 자극되는 느낌, 따가운 느낌 그런 거 없고 그 약산성 특유의 거품 안 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없고 거품도 적당히 나면서 피부에 사용했을 때 건조한 느낌이 덜해요. 세안하고 나서도 촉촉함이 남아있고 시간이 지나도 건조함이 덜해서 제가 꾸준히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이거 클렌징 밀크랑 사용하면 진짜 좋아요.
그 다음은 요거! 요거는 당근패드예요. 당근패드 같은 경우는 제가 영상에서도 한번 보여드렸었고 이제 제가 자주 사용했었는데 먼저 말씀드리고 갈 게 있다면 얘는 닥토보다는 확실히 팩용으로 사용하기가 좋아요. 왜냐면은 패드가 엠보싱 있는 부분이랑 면이 있는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엠보싱 면이 생각보다 면 같아서 닦았을 때 자극은 없지만 각질 정리하기엔 적합하지가 않아요. 그래도 나는 자극이 없는 패드를 쓰고 싶다 하신다면 저는 추천드려요. 그리고 패드가 두꺼워서 반으로 나눠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얼굴에 팩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이게 내가 늘리는 만큼 늘어나서 얼굴에 맞게 늘려서 팩해줄 수도 있고 만약 닥토가 하고 싶다 하시면 자극 없이 한 번, 두 번 피부 닦아주기 좋아요. 그리고 패드가 두꺼워서 머금고 있는 에센스가 되게 많아서 닦아줘도 되고 팩을 해줘도 진짜 촉촉하고 얘가 진정도 잘 되고 보습도 잘 돼요. 그래서 잠깐이라도 피부에 올려주고 팩을 해주면은 확실히 진짜 피부가 촉촉해지고 진정이 된 게 느껴져요. 그래서 저는 패드용보다는 팩용으로 사용하는 게 조금 더 이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패드가 두껍다 보니까 머금고 있는 에센스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닦아내서 버리기엔 너무 아까운 거지. 그래가지고 그걸로 오히려 팩을 해주면은 피부에 잠깐 진정도 해줄 수 있고 촉촉하게 해줄 수 있고 보습까지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팩으로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팩으로 사용해보니까 메이크업 전에 잠깐이라도 올려주면은 피부가 진짜 좋아보여요. 메이크업 잘 먹습니다. 그 다음은 요겁니다. 요거는 바이오일보 크림 미스트. 요거는 제가 리뉴얼 되기 전부터 지금까지도 꾸준히 사용을 하고 있고 영상에서도 제가 엄청 사용을 했고 심지어 여러분들에게 추천했던 제품이에요. 이거 진짜 좋아요. 요즘 같은 계절에 사용하기 진짜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안 가지고 올 수가 없었어요. 제가 이 제품은 언제 사용을 하냐면 스킨케어 마지막 단계에 사용을 해요. 왜냐면은 이거 발라주고 나서 뭔가 날아갈 것 같은 애들을 쫙 잡아주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스킨케어 마지막 단계에 뿌려주면 다음날 아침까지도 촉촉하더라고요. 얘가 원래는 수분층이랑 크림층으로 나눠져 있어요. 지금 제가 흔들어갖고 이렇게 섞였는데 그냥 흔들지 않고 사용했을 때는 수분만 느낄 수가 있고 같이 섞어서 사용했을 때는 수분보다는 확실히 조금 더 보습감이 있고 무거운 느낌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지성이신 분들보다는 복합성이나 수부지나 건성이신 분들에게 추천드려요. 그 다음은 요겁니다. 요거는 라보에이치 미스트팩이에요. 요거는 이제 헤어에 사용하는 제품인데 머리카락에도 사용할 수 있고 두피에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제가 요거를 처음 접하게 된 계기가 이제 브랜드에서 저한테 선물을 보내주셔서 써봤는데 너무 괜찮더라고요. 머릿결도 얌전해지기도 하고 부드러워지는 느낌도 드는데 약간 영양을 같이 넣어주는 느낌? 그런 느낌도 들고 얘가 두피에도 쓸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두피에 썼을 때 우리 정수리 냄새 약간 좀 신경 쓰이잖아요. 그럴 때 이제 써주시면은 정수리 냄새가 하루 종일 안 납니다. 저도 처음 써봤을 때 너무 신세계여가지고 너무 잘 쓰고 있었는데 제가 이걸 친구네 집에 두고 와가지고 다시 샀습니다. 근데 얘가 조금 신기한 게 뭐냐면 뿌렸을 때 스프레이처럼 칙칙 이렇게 분사돼서 나오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트리트먼트 제형처럼 나와요. 약간 찍찍 이런 느낌으로 트리트먼트처럼 나와요. 근데 얘가 뭐 손에 묻어도 막 끈적끈적하지도 않고 머리에 묻어도 막 찝찝하거나 막 떡지거나 그런 느낌 없어요. 머리 말리기 전에 발라주고 말려주면은 약간 조금 더 머릿결이 촉촉해진 느낌?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너무 괜찮아요. 냄새도 미용실 냄새 같으면서도 푸릇푸릇한 냄새 같으면서도 약간 상쾌한? 약간 그런 냄새가 나기 때문에 요거 사용했을 때 저는 주변에서 헤어에 뭐 발랐냐? 뭐 썼냐? 향기 너무 괜찮다. 너무 좋다.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자주 들었어요. 향도 좋은데 가격도 괜찮고 기능성도 좋아서 진짜 꾸준히 사용할 수 있고 머리카락에 이렇게 말려놓고도 이렇게 사용해도 떡지는 느낌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발라주고 시간이 지나면은 머리카락이 얘를 조금씩 먹어가지고 스며드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드라이할 때 저는 무조건 요즘에 사용하고 있어서 여러분들도 한번 사용해보셨으면 좋겠어서 이거 들고 왔어요. 저 파마하고 나서도 이거 꾸준히 사용했는데 머릿결 손상 별로 없었어요. 그 다음은 요겁니다. 더마비 바디로션. 요거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쓰고 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제형이 약간 되게 꾸덕한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근데
바르면 엄청 잘 발려요. 발림성이 진짜 좋아요. 되게 부드럽게 잘 발리죠. 얘를 발랐을 때 유분이랑 수분이 적절히 들어가 있는 느낌이 들어서 유수분 밸런스가 좀 잘 맞는 느낌이에요. 몸에다가 사용을 하면은 그 은은하게 올라오는 베이비 파우더 냄새가 있어요. 근데 그게 또 진짜 좋아요. 이상하게 또 내 몸에 바르면은 약간 살냄새 같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또 지속력도 괜찮고 주변에서 뭐 발랐냐고 또 많이 물어보는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쓰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진짜 그 은은하게 올라오는 또 나만의 그 느껴지는 냄새가 진짜 진짜 좋습니다. 그리고 얘를 바를 때는 좀 흡수를 잘 시켜줘야 돼요. 아니면은 약간의 그 끈덕끈덕함이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잘 흡수를 시켜줘야 되고, 제가 이걸 쓰면서도, 제가 예민한 피부인데도 이걸 쓰면서도 트러블이 발생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저도 자극 없이 쓰고 있으면서도 냄새도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들도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얘랑 같은 브랜드로 오일이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최근에 친구한테 선물을 받아가지고 써봤는데 너무 괜찮은 거예요. 뭐 끈적임 이런 거 없고 되게 물같이 나오거든요. 아 이거 되게 비끌거리네. 얘가 되게 물같이 나오는데 이렇게 발라주면은 되게 흡수력도 빠르고 막 끈덕끈덕한 그런 느낌 하나도 없어요. 진짜. 그리고 샤워하고 나와서 물기를 제거하고 사용해야 되는 오일 제품들이 있잖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그냥 물기 있는 상태에서 사용해도 되게 무리 없이 되게 부드럽게 잘 발려요. 얘가 겉도는 느낌이 아니고 살살 이렇게 스며드는 느낌이에요. 피부에 이렇게 약간 그 은은하게 약간 코팅되는 느낌? 그렇다고 해서 막 엄청 미끌거리고 그런 느낌은 또 아니에요. 되게 무난하게 촉촉하게 보습용으로 사용하기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들고 왔고, 얘 같은 경우는 아까 로션이랑은 다르게 약간 그 피치향 같은 게 되게 나요. 그 베이비 파우더 냄새를 기대하시면 안 되고 약간 피치? 되게 은은한 복숭아 냄새? 그런 냄새가 나요. 그 다음은 요거 가지고 왔어요. 요거 제가 엄청 엄청 추천드리고 맨날 맨날 사용하고 있는 제품인 거 아시죠? 요거는 제가 항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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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에 지니고 다니는 제품이에요. 제 침대 머리맡에도 있고 이렇게 화장대 옆에도 있고 그냥 하나씩 꼭 들고 다니는데, 요거 지금 보시면은 제가 공기가 거의 빠질 정도로 요만큼을 썼어요. 그만큼 진짜 좋다는 뜻이겠죠? 얘가 진정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입술 상태가 너무 안 좋거나 약간 각질이 많이 일어난다 이럴 때 전 저녁에 쓰면 다음날 거의 회복되는 수준이거든요. 그리고 얘를 입술에 발랐을 때 되게 살살 녹여드는 로션 같은 느낌이에요. 막 그 텁텁하고 바세린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니라 되게 잘 스며드는 느낌이어서 계속 레이어링 해가지고 온도에 맞게 계속 문질러줘도 계속 녹아서 흡수가 돼요. 립밤 같은 거 바를 때 이렇게 뜨는 거 싫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고, 이 성분 자체가 또 이게 진정 성분이 들어가 있는 제품이어서 입술 밖에다가 발라도 아무것도 뭐가 나지 않습니다. 진짜 그냥 진정 케어용으로 나온 애라서 그냥 부담 없이 쓰기 좋은 제품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요겁니다. 카밀 크림. 요거 핸드크림인데 요거 약간 승무원 크림으로도 유명하고 되게 대중적으로 많이 쓰잖아요. 근데 저도 되게 잘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어서 가지고 왔어요. 제가 이 제품 가지고 온 이유가 뭐냐면 발랐을 때 끈덕끈덕하거나 미끌거리는 거 싫으신 분들 써보셨으면 좋겠어서 가지고 왔어요. 저 같은 경우도 약간 손에 미끌거리거나 끈덕끈덕한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원래 핸드크림을 잘 안 바르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금방금방 흡수가 돼가지고 막 미끌거리는 느낌도 별로 없고 되게 보습도 잘 되고 좋더라고요. 그냥 무난하게 진짜 쓸 수 있는 크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냄새는 약간 호불호가 갈릴 수가 있어요. 근데 저도 막 엄청 좋아하는 냄새는 아니고 냄새도 제 기준에 역하지 않기 때문에 잘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흡수력도 괜찮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신경 쓰이시는 분들 계시다면 한 번씩 써보셨으면 좋겠어서 들고 와봤습니다. 오늘은 스킨케어부터 바디케어, 뭐 핸드케어까지 여러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영상이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